아, 아까 거기서 그래. 아까 샀잖아. 미를 먼저 놓고. 10캔. 아, 10캔, 3캔. 따로 계신데? 네? 10캔을. 괜찮아요? 10캔이요? 와, 10캔은 또 처음 봐요. 10캔을 넣는 분은 못 봤는데? 막 콜라, 맥주 뭐 이런 건 좀 봤는데. 10캔을 넣게 되면 뭐 단맛 이런 거는 뭐 굳이 넣을 필요 없겠네. 3캔에 한 컵. 그것도 컵을 또 저걸 이용하시네. 알뜰하게 또. 저 스마트해. 응. 맞아, 스마트하다. 진짜. 이렇게 하면 단짠 다 들어가는 거. 맞아요, 맞아요. 얼개 좀. 뭔가 뚝박뚝박 되게 쉽게 하는데? 끝이야? 끝난 거야. 와, 끝이야. 진짜 요리 간단하게. 많은 수육이 나왔는데 식혜 수육은 안 나왔죠? 못 봤어요. 보신 적 있습니까? 못 봤어, 아직. 이현복 셰프님도 못 봤고. 10분, 20분. 아, 오늘 나는 솔로. 나는 솔로. 돌싱편. 제가 돌싱편을 좋아하거든요. 오! 아, 진짜? 아, 진짜? 오, 어떡해! 아, 말을 빼서. 아, 얘기를 해줘! 신기해요. 매주 보거든요,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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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진짜. 아니, 딱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요리한 거 딱 준비해서 꿀맛이지. 예전에 몰랐거든요. TV 보면서 왜 웃지? 제가 웃더라고요. 네. 제일 재밌어 하는 프로 딱 보면서 보면. 이게 힐링이지. 왠지 그런지 알겠다. 어머, 진짜 더 진짜 열심히 보시는구나. 아, 이렇게 끓여놓는 사이에 이제 일부를 보고. 오래 끓이는구나. 40분 동안 정도. 40분이요? 네. 안 되지. 한 명만 선택해야지, 한 명만. 한 명만 선택해야지, 한 명만. 유교보이. 유교보이. 이거 아무것도 안 넣었어. 식혜 간장만 들어갔어. 그니까요. 이거 우리 좀 동파육 색깔 나왔는데. 진짜. 맞아. 진짜 동파육 같다. 와우. 잘 익었네. 잘 익었어. 와, 이거 뭐야? 이거 진짜 맛있는 줄 알아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와. 어머, 무슨 일이야. 너무 촉촉하게 잘 익었다. 됐어요? 냄새 합격. 깜짝 놀랐어. 자기가 먹고. 맛있어.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먹고 깜짝 놀랐어. 와. 짭조름하고 달달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. 단짠 다 들어가지고. 동파육 맛도 좀 비슷해요. 맛이. 네. 말이 안 나오네, 이거. 말이 안 나오네. 이제 이쁘게 담아봐야겠구만. 하나만 집어먹고 싶다. 맞아, 한 그릇 전문이잖아요. 자, 우와. 식혜 수육. 양파김치. 양파김치. 오케이, 오케이. 와, 예뻐. 보통 한 그릇으로 이제 다 끝내려고. 야, 이거 어떡합니까? 와. 잘 익었다. 너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바로 양파김치 만들고, 수육 바로 만들고. 요리가 뚝딱이잖아. 간편하니까. 한상 나옵니다. 신났어요. 둠칫, 둠칫. 제일 행복한 시간이지. 양파김치에다가 수육 올려서. 양파김치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잘 됐나 보다. 와, 완전 침샘. 침샘 자극인데요? 침샘 자극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와, 양파김치.
맛있는데? 제일 행복한 시간이지. 진짜 아니 건강식으로 잘 먹는다. 그렇죠. 나 이 소리 제일 싫어. 안 돼요. 아 나 진짜. 가다 언니 들어가. 아. 지금 나올 타이밍 아. 아니에요. 아. 형님 아. 아. 가세요. 아. 조금만 더 보자. 마무리됐습니다. 어떡해. 자, 엔딩과 함께 아, 한 쌈을 넣습니다. 엄마보다 요리 잘하는 아들, 집돌이 구실윤수의 휴일을 잘 봤습니다. 아니 근데 집에서 진짜 김장을 해서 그런지 김치도 너무 잘 담그고 잘생기고 청소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아, 그리고 집에만 있는데요.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. 이제는 나와줘야 된다. 네, 그렇죠? 네 얼굴 좀 비춰주세요.